구원이라는 것은 죄사하고 구원하는 것은 죄를 사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지요? 죄를 사한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을 무조건적 사랑으로 생각했던 죄를 아, 그게 아니었구나.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정말 무조건적 사랑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죄사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새로운 생각을 받았다는 거죠. 왜? 죄라는 것의 자체가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생각했던 것이 죄다. 그래서 그래서 십자가에서는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고 구원하셨어요. 2000년 전에 여러분의 죄까지 여러분 근데 여러분 회개했나요? 안 했죠. 구원과 회개는 아무 상관이 없어. 아시겠죠? 구원은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구나. 그러니까 나도 십자가에서 구원해 주셨구나. 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죄사함에 우리가 뭘 했기 때문에 죄를 사하는 것. 구원하시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구원이란 것은 마치 네 살짜리 딸이 강물에 엄마 말 안 듣고 강물에 들어가서 빠졌을 때 회개와는 상관없이 무조건 구원하는 거예요. 왜? 딸이기 때문에. 또 딸인데 어떤 딸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딸이기 때문에.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알아야 돼. 왜 구원했냐? 하나님이 세상을이라고 할 때 여기가 세상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딱 오셨을 때 세례 요한 또는 침례 요한이라고 부르는 그분이 뭐라 그랬습니까? 보라. 예수님이 저기 있어. 봐라. 무슨 죄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세상죄란 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를 다 떠안고 가는 이 말이에요.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어린 양은 누구예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의 회개와는 상관없이 세상 죄를 지고 세상 죄라는 건 누구누구의 죄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네? 네. 우리 인간의 죄 또 누구의 죄? 인간을 죄 짓도록 즉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이라고 믿도록 하는 누구? 악령들의 죄까지
다 용서해 주셨는데 악령들은 그걸 받아들이게 안 받아들여. 아니야. 무조건적 사랑이란 건 그건 틀린 거야. 그건 아니야. 그래서 끝까지 안 받아들이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죄까지 십자가에서 다 어떻게 사하여 주셨지만 그들은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 사람들도 무조건적 사랑 그게 말이 김정은이도 사랑한다고? 아이고 그건 아니지. 그러면 자기가 구원받는 것은 누가 잘나서 구원받는 거예요? 자기가 잘나서 구원. 그 자기는 구원받을 자격이 있을 만큼 자기는 괜찮은 사람이니까 하나님은 자기는 구원하고 다른 사람들은 구원하지 않는다.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야. 네, 유대인들. 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만 구원하신다. 우리 중에도 어떤 사람은 구원 안 해요? 율법을 안 지키는 사람들 구원 안 해요. 네. 그런 식으로만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불교를 믿는 사람이건 뭐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도 하나님은 다 뭐 하사 하나님이 누구를 세상을 이처럼 어떻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를 주셨다. 예. 네. 그래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했다. 이거를 믿고 받아들이면 어떻게 해? 그런데 나는 예수님이 나를, 예수님하고 나하고 상관없어. 그런 사람은 안 받죠도 어떻게 안 받는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미 나는 회개도 안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건 없이 주신 구원을 어떻게 그런 게 어디 있어? 안 받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자꾸 오늘 이제 그 여러분이 이제 이런 하나님 나에게 아까 기도문에 그런 게 나오더라고. 자비를 베푸소서, 자비를 베푸소서, 또 자비를 베푸소서. 그 잘못 들으면 어떻게 들려요? 하나님이 별로 자비를 베푸기 싫은 것처럼 들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자꾸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드립다 빌어야만 자비를 베풀지 나한테는 이렇게 차별하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이 자기가 만드신 피조물인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이다. 왜 만드셨다고요? 사랑을 줄 대상으로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거 없어지면 하나님은 너무너무 괴로워. 네?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깊이 깨달으면, 와, 그 사랑이 우리 꺼진 유전자를 켜주고 질병을 치유해주는 생기가 되게 되어 있다. 네. 그런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기 때문이다. 예. 네. 회개했기 때문이다가 아니다. 아시겠죠? 사랑했기 때문에 독생자를 주셔서 영생을 얻게 하셨다. 그러나 그 이미 주신 죄사함과 구원, 영생은 결국 안 믿는 자는 어떻게 줘도 받지를 않는다. 이 말이. 자, 이제 오늘은 이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라는 사람 얘기를 해보죠. 그렇죠. 삭개오는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다. 자, 세리라는 사람은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의 혐오의 대상이었어. 모든 사람이 다 미워하는 사람들이었어. 그래서 유대인들은 생각하기로 저 세리 같은 인간들은 하나님이 벌 주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절대로 천국에 오지 못하게 막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됐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세리가 되면, 에이, 뭐 지옥 가더라도 이 한 세상 잘 살면 돼.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아예 지옥 가기로 뭐요? 뭐 결심하고 세리가 돼야 돼. 그 세리란 게 뭐냐면, 참 나쁜 사람들이죠. 왜냐면 그 당시 그 국민들을 로마가 완전히 정복해서, 정복당했으면 누구한테 세금을 내야 돼? 로마 정부에 세금을 내야 돼. 근데 이제 요즘 같으면 다 이제 전산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가지고 수입이 얼만지 뭐 다 나와서 그냥 컴퓨터로 착착 그러면 세금이 절로 탁 계산이 되는데, 그때는 그런 시스템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세금을, 누가 세금을 많이 내느냐, 적게 내느냐, 이거를 구별할 수 있는 것은 그 지역의 모든 것을 잘 아는 그 지역 사람이라 해야 돼. 그래서 그 지역에 오래 살았기 때문에 누가 농사를 얼마나 짓는지, 뭐, 누가 가축이 몇 마리가 있는지, 이런 거를 훤히 알아야 세금을 매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사람은 와서 그런 거를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 지역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역 동족이 누구를 위하여 일하는 거예요? 자기들을 정복한, 그리고 박해하는, 그리고 모든 걸 다 뺏어가려고 하는 로마 정부를 위하여 일하는 동족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미워 안 미워요? 죽도록 밉죠. 그래서 세리들은 끼워주지도 않아. 세리하고 얘기를 해도 안 되고, 그러니까 세리들은 이제 부자가 될 수 있죠. 왜?
이제 사람들이 세금 덜 내려고 어떻게 세리한테 와서 와이로 매기는 거그 세리들이 세리가 딱 가서 너는 이번 달에 1,000,000원 세금을 내야 돼.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이 와서 200만 원 드릴 테니까 세금을 700만 원으로 깎아주세요. 혹은 500만 원으로 깎아주세요. 그러니까 자연히 부자가 되죠. 이제 그런 놈이 사케오야. 그런 세리들을 많이 데리고 부하로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사케오는 부자일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자 이런 사케오였다 이 말이.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케오 생각에도 하나님이 나 같은 인간을 사랑하실 리가 없죠. 네. 많은 사람들 돈 뺏어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같은 인간을 사랑하실 리가 없고, 또, 자기 같은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도 없다. 이렇게 사케오 자신도 그렇게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사케오가 아닌 다른 모든 사람 그리고 사케오도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보았다? 철저히 조건적으로 보았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 그런데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에 마태라는 유대인이 있었어. 그런데 세상에 그 마태의 직업이 뭐게? 세리야. 예수님은 세리도 제자로 삼으셔. 이렇게 되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이상하게 볼 리가, 안 볼 리가 없죠. 응. 세리가 어떻게 제자가 됐을까요? 응. 어떻게 하면 예수의 제자가 돼요? 아무리 세리라도 그 세리들 중에 양심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세리 짓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아닌데 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양심이 완전히 무뎌진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은 양심이 무뎌진 사람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마음에 화인을 맞은 사람. 화인이 뭐예요? 자, 소를 키우는 사람들. 소가 이제 들판에 방목이 되기 때문에 소의 주인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이 쇠레 같은 거, 그렇죠? 이런 거, 벌겋게, 응? 이제 이게 쇠붙이야. 그 이 끝에 이렇게 아주 여기 이제 뭐 Y. 이건 이런 표시가 좀 내 거다. 이걸 벌겋게 달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소 궁뎅이에다가
그럼 소가 얼마나 아프겠어? 아 했는데 그게 한 며칠 지나면 그게 이제 어떻게 돼? 그게 아문다고. 아물면 거기는 감각이 없어요. 다른 데는 만지면 감각이 있죠, 그렇죠? 여기 감각. 왜 그래요? 그 감각을 하는 신경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이 뜨거운 열에. 그래서 그 부분은 아무리 바늘로 찔러도 어떻게 안 아파. 그래서 그거를 그 부위를 화인 맞았다. 불로 도장 찍은 거다. 화인. 그래서 양심에 화인을 맞았다. 이렇게 되면 양심이 둔해서 양심에 어떤 가책을 느낀다거나 이런 거가 없어진 사람이 된다. 그래서 자 이제 이렇게 이제 그래서 대개 세리들은 막 이제 나쁜 짓을 할 때마다 양심의 가책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때마다 아, 에이, 뭐 다 그런 거야 뭐. 그래서 자꾸 그거를 등을 돌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자꾸 거부해버리면 나중에는 양심이 어떻게 될까? 둔해진다. 양심이 굳어진다. 뭐 그렇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세리들도 있지만 아 그래도 양심이 있는 세리들은 괴롭게서 안 괴롭게서 그래서 이제 그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말은 제자들을 선택할 때 예수님이 어떻게 선택했어요?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있다. 그러면 베드로를 예수님이 어떻게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뭐라 그래요?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업으로 만들어 주겠다. 그럼 베드로가 그냥 따라나서 그 장면을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대로 보면 웃기지도 않아. 베드로가 예수님 본 일이 없어. 처음 만나. 그런데 예수님 가서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업으로 되겠다. 그러면 그 건물 팽개치고 배도 어떻게 놔두고 그냥 예수님 따라갔다 이 말이야.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 말은 베드로가 이제 회당 그때는 교회를 회당이라고 그랬으니까 회당을 댕기면서 배우는 게 뭐만 배워요? 초간적 하나님만 맨날 배워. 하나님이 벌 준다는 둥, 뭐, 이런. 그래서 이제 베드로는 그게, 그런 말 오래 들으면, 여러분, 지겨워져 버려요. 지우가 그랬대요. 교회, 뭐, 이렇게 돈 땡겨보고 성당 땡겨보고. 이렇게 감동이 없는 거지. 감동이라는 것은 어떤 때만 감동받아요? 무조건적일 때. 네. 착한 사람은 천국 간다. 그리고 나쁜 사람들은 지옥 간다. 이렇게 되면 뭐예요? 그것만 난다고. 얼마나 착하면 천국 갈 수 있을까? 그렇죠. 그러니까 신앙심이 자연적으로 개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으라 할 필요가 없어. 자꾸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운 사랑인가. 나를 가르쳐 주면 돼. 그러면 아름다운 사랑이란 것은 조건 없이 주는 사랑이라 해야 돼. 그렇죠? 그거를 아이들이 깨닫고 하면, 아, 그런 하나님 참 좋다. 그러면 그런 하나님은 무섭지 않고 더 말 잘 듣고 싶고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 개를 훈련시킬 때도, 네? 맛있는 거 주면서 훈련시키는 게 제일 빨리 훈련돼. 아시겠죠? 말 안 듣고 막 때리고 그러면 개가 막,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는 막 주인이 막 훈련시키려고 하면 막 개가 막 성질 아주 더러워져요. 예. 네. 그러니까 특히 그래요. 그래서 베드로는 교회가 가기 싫은 거야. 가봐야 뭐예요? 자기는 어부인데, 어부니까 공부는 안 했죠. 무식하죠. 그리고 자기 같은 사람들은 천국 가기 힘들 것 같아. 그리고 이제 어부들은 투박하잖아요. 수틀리면 욕도 하고, 막. 그런데 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보면 저 사람들은 천국 간대. 왜? 그 사람들은 폼 잡고 아주 말도 부드럽게 하고. 이렇게 베드로가 자기를 보면 이 천국 가기 뭐요? 그런 거야. 그러면서 저 사람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면 나 같은 놈은 뭐요? 가망 없다. 나 같은 놈도 사랑하는 하나님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단 말입니다. 베드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된 원인이 뭘까요? 성령이 베드로에게 얘기한 겁니다. 베드로야, 진짜 하나님은 나 같은 놈도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이야. 그렇지. 그래야 되겠지. 그래서 그 회당에서 그 랍비들이 혹은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하나님과 철저히 조건적인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을 따라가면 자기는 가망 없을 겁니다. 그 하나님은 그래서 베드로는 항상 집에서 기도했어요. 저는 저 같은 놈도 사랑하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좀 만나게 해주세요. 그러면 나는 그 하나님을 위하여 내 삶을 바칠 수 있습니다. 왜? 나 같은 놈도 사랑하니까. 그러면 삶을 바칠만 해요, 안 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그 나 같은 놈 사랑하는 아무 조건 없이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는 그런 나 같은 이 난폭한 어부도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오랫동안 그렇게 기도한다. 그리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그 같은 어부들, 그 같은 동료 어부들일 뿐만 아니라 또
친척 아니야. 사촌들. 그 얘기 하니까 그 사촌들도 다 어떻게 야, 베드로야, 네 말이 맞아. 그 회당에서 가르치는 하나님대로 그게 하나 진짜 하나님. 우리 같은 놈들은 뭐예요? 가만 없어. 그래서 그 서로가 그런 얘기를 주고받으면서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기를 어떻게 간절히 바랐던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던 그 기도가 누구에게 갔을까? 예수님께 갔죠. 그러나 교회 안에서 회당 안에서 폼 잡으면서 기도하는 기도는 그건 예수님께 가 안 가? 안 가요. 그거는 예수님께 하는 기도가 아니야. 그거는 하나님이 조건적인 분이다 라고 사람들을 속이는 사단에게로 가는 기도지.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기도를 다 듣고 계셨기 때문에 다 베드로를 찾아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를 찾아간 거야. 그래서 딱 찾아가서 나를 따르라. 이분이 처음 보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뭔가 자기를 어떻게 원이 다 알고 있는 것을 느낀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예수님 마음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계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기도한 하나님,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는 그 기도도 누가 하게 만드는 거예요? 성령이. 그래서 같은 영을 가진 예수님과 이 어부들이, 그리고 이 세리, 마태가 만난 거란 말이에요. 만나니까 뭐가 통한다 그래요? 영이 통한다.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예요. 그냥 금방 만나가지고 따라오라 그러는데 가볼까? 이렇게 된 게 아니야. 아시겠죠? 오랫동안 영어로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의 영어로는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서로 오랫동안 어떻게 교제하고 있었다. 기도로서. 예. 네, 그렇죠. 자. 그래서 삭개오도 마태도 나같이 세리라네? 그러면 나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될 수 있겠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들, 정말 문둥병자들을 뭐예요? 아무 조건 없이 고쳐주시고, 예, 중풍병자도 뭐예요? 아무 조건 없이 네가 죄사함을 받았다고 그러면 이런 분이 진짜 하나님이라면 자기도 어떻게 자기 같은 남들이 다 미워하는 이 삭개오라는 이 세리장도. 자기 세리장도 그 예수님은 사랑하시겠지 라는 생각이 들었단 말이야. 요 생각을 넣어준 분이 누구야? 성령이지. 예. 이래서 성경을 읽을 때 성령을 인식하고 읽어야 돼. 아시죠?
글자만 읽어버리면 무슨 소리인지 알 수가 없어. 이게 뭐 제자 뭐 베드로 그 자식 나쁜 놈이지 그렇죠? 그냥 따르라 그러니까 거물하고 다 버리고 배도 버리고. 그러니까 베드로 장모가 열받은 겁니다. 아시겠죠? 사위가 뭐요? 미친놈 같지. 그러니까 성령의 그 교제, 성령 안에서의 그 교제를 여러분이 이해를 못하면 이상한 얘기가 돼버려. 자, 그래서 그런데 그날 그 삭개오가 사는 곳이 여리고라는 곳인데. 예수님이 여리고로 오신 거야. 아시겠죠? 그 사람들이, 와, 그때 예수님은 정말 그 막 중풍병자를 고치고 막 이러니까 사람들이 그 어떤 사람인지 이제 보고 싶어 했다. 그래서 사람들이 꽉 모였습니다. 그래서 그 삭개오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 싶어 하되 삭개오는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예수를 볼 수가 없었어요. 오케이. 요게 예수님이고 여기 삭개오요. 이제 볼 수가 없어. 그래서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갔다. 그 당시는 어른이 삭개오도 거의 노인이 이제 돼 가는 모양인데 어른이 달린다. 이것도 허용이 안 됐어. 달리면 뭐라 그래요? 추첩부린다 그랬어. 거기다가 더더구나 뭐예요? 나무에 기어올라간다. 이거는 주책바가지 중에도 이건 정신이 좀 어떻게 나가는 행동, 나간 행동이야. 그래서 저녁에 제가 말씀드린 그 중풍병자처럼 막 사람이 뭐예요? 내 사람이 막 지고 막 그만큼 예수를 만나고 싶은 그만큼 예수를 만나고 싶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적용시키면 무슨 말이 되는 거예요? 그만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것을 알고 싶다는 마음하고 통하는 마음이야. 아시겠죠? 예수를 보고 싶어. 그래서 뽕나무에 올라갔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삭개오가 저가 예수가 어떤 사람인가 보고자 하야. 어떤 분일까? 어떤 분이기에 마태라는 세리까지도 어떻게 제자로 삼으신 분이에요. 사람들이 다 세리를 다 미워하는데 예수님은 세리도 어떻게 사랑하시죠. 그래서 어떤 사람인가? 과연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 보자. 보고서 해서 뽕나무에까지 기어 올라갈 정도로 보고 싶어 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에게는 이렇게 말하면 되겠네요. 2부 세미나에 남을 만큼 보고 싶어 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인 것을 알고자 해서
2부 세미나가 끝나고 집에 갔어도 계속 강의를 듣고자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왜 그래요? 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 사랑인 것을 알고자 해? 그것이 나에게 뭐요? 나의 병든 유전자를 회복시켜서 치유해 주는 하나님의 생명이니까 그렇다. 우리 이제 별명이 꾀병쟁이 권사님이 됐는데 하여튼 처음 오셨을 때는 징징 울 만큼 아팠어요. 꾀병이 아니다. 그런데 이 저 뒤에서 앉아서 들으면서 제일 박수를 제일 기쁘게 적극적으로 치는 사람이 딱 두 분이 있는데 여기에 지우하고 지웠다. 그리고 저 뒤에 꾀병 권사야. 어린 아이처럼 왜? 왜? 저 권사님은 그동안 철저히 조건적으로 믿고 왔는데 하나님 얘기를 무조건적 사랑을 들어보니까 이거는 막 처음 듣는 뭐예요? 얘기니까 막 어린 아이처럼 저렇게 박수를 치고 어린 아이처럼 응? 네? 놀라고 그렇죠? 와 놀랍다 너무 놀랍다 와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유전자가 확확확 회복된다. 응? 여러분 봤잖아요. 처음에는 막 지 막 윌체 그러니 꼭 꾀병 알았던 사람 같지 않아요? 어떻게 돼서 그런 거예요? T 세포 유전자가 정상으로 막 돌아오는 거예요. 이 T 세포 유전자가 변질돼가지고 자기 척추관 이 신경이 통과하는 이게 신경이라 합시다 이 손가락 신경 이걸 신경이라 합시다 신경이 이제 척추관을 통과하는데 이게 협착 좁아져가지고 이 신경을 눌러서 그렇게 통증이야 이게 누르면 여기만 아픈 게 아니라 어떻게 쭉 밑으로 다 아파 신경이 쭉 내려가. 근데 이제 이거를 뭐 수술한다고 이걸 긁어내요. 예. 긁어내면 원인이 없어진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긁어내서 조금 느슨해지면 안 아파요. 근데 또 T세포가 와서 어떻게? 또 여기 와서 공격을 해가지고 염증을 일으켜. 이게 이제 이런 병을 무슨 병이라고 부른다? 자가 면역성 질병. 그래서 또 좁아지. 그 수술해봐야 소용없어. 원인이 해결돼. 근데 여기 와서 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배우니까 와, 내가 옛날에 왜 그렇게 질질 짜고 맨날 짜증내고 왜? 맨날 불안해. 그렇죠. 내가 천국 가는 건가? 그러니까 이 속에서 막 그러니까 그런 질문도 했잖아요. 이웃이 우리 가족만 잘하면 됩니까? 그러니 이제 이게 뭐 어떻게 된 거예요? 이런 하나님은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구나. 좀 봐요.
그러니 T세포가 생기로, 그 생기가 막 넘치게 됐잖아요. 어저께는 우리 했다고요. 이제 감정을 한번 잘 정리해서 하세요. 아마 많은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지우가 박수 쳤어. 그래서 정말 그래서 이제 삭개오 이야기로 돌아갑시다. 예수님은 사실 이날 여리고로 오신 이유가 뭘까? 삭개오 만나러 왔어. 왜? 삭개오가 뭐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보고 싶어서, 만나고 싶어서. 하나님, 예수님을 우리 동네로. 그때는 여러분, 이 대중교통이 없어가지고 차도 없고, 여리고에서 예루살렘 가려면 한참 가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길이 강도도 있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마침 그래서 예수님이 그 기도를 어떻게 성령께서 삭개오로 하여금 그 기도를 하게 하시고, 삭개오 그 기도를 하니까 예수 성령이, 그렇죠? 예수님께 그 기도를 전달하고, 예수님은 아, 여리고에 삭개오라는 세리가 있구나, 이렇게 됐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러면 삭개오를 만나러 가야지. 이렇게 됐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삭개오가 자기를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자기가 어떤 분인지를 알기를 그렇게 고대하고 있다. 그런 것을 다 아시고 오셨다면. 예수께서 뽕나무 밑에 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우러러 보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삭개오를 어떻게 봤다고? 우러러 봤다. 여러분, 우러러 봤다는 말은, 이런 경우에 쓰는 말은 아니에요. 우러러 본다는 말은 어떤 경우에 쓰는 말이에요?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을 볼 때 우러러 본다 그래요. 아시겠죠? 그리고 예수님만큼 이 우주에서 높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 그렇죠? 근데 그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뽕나무 밑에 와가지고 삭개오의 엉덩이를 쳐다봤다? 우러러봤다? 이게 말이 돼요, 안 돼? 말 안 되는 말이에요. 일반 사회로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거 따지지 않는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네, 하나님은 그런 거 없다. 제가 예수님 같았으면 뽕나무 밑에까지 가서 이렇게 삭개오 사교는 올라가 있으니까 엉덩이를 쳐다봐야 안 됩니까? 그럼 별로 기분 좋겠어, 안 좋겠어? 저는 그렇게 안 했을 것 같아, 이상구는. 이상구가 예수님이었다면, 저는 이랬을 겁니다. 제자를 시켜가지고, 저기, 뽕나무에 올라가 있는 사교를 데려오너라. 이래서 봄 잡았지.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한다. 실제로 예수님 자신이 직접 어떻게
뽕나무 밑에 오셔가지고 우르르 보면서 왜 그래요? 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자기를 섬기기를 원하지 않고 자기가 그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섬기시려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보시고 하, 이런 예수님 지우야 이런 예수님 참 좋지? 그럼 확실해요. 네? 확실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뭐요? 내려와. 내려와. 왜 빨리 내려오라고요? 삭개오하고 말 한마디도 안 나눴어요. 내려와라. 내가 오늘 저녁에 어떻게 너희 집에서 자야 되겠다. 세상에! 여러분, 그 당시에 세리 집에서 들어간다는 것부터가 유대인들은 이방인 집에 들어간다. 그것도 안 돼. 또는 바깥에 외부에서라도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한다. 안 돼. 지금 삭개오는 여리고 사람이야. 그 집에서 잔다? 천만의 말씀! 안 되는 일이야.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오늘 밤 너희 집에 묵어야 되겠다. 와, 이거 대박이요. 아시겠죠? 여러분, 제가, 요즘은 이제 사람들이 많이 잊어버렸지만, 제가 1988년 88 올림픽 그때 이제 제 방송이 KBS를 통해서 나갔단 말이에요. 올림픽 끝나고. 그래가지고 막, 올림픽만큼 막 떠들썩했어. 온 대한민국이. 예. 그래가지고 그때 막 이상구 박사님, 이상구 박사님 막 이런 사람들이 많았어. 그래서 이제 막 여러 곳에서 막 박사님을 초청해서 강연을 들으려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만약 하룻밤 자야 될 일이 있으면 자기들 집에 박사님을 모시고 싶어서 그래 막 자기들끼리 경쟁을 하고 막 어떻게 돼서 어쨌든 박사님이 우리 집에 와서 하룻밤 묵게 하고 싶어서 그래서 이제 저는 뭐 그래서 치열한 경쟁 끝에 승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 집에 이제 턱 가면 그 당시에는 뭐라 그런지 알아요? 가문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제가 참 야,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내가 가서 하룻밤 자는 집에 가문이 영광이 되는구나. 이게 하나님이 아니면 어떻게 이런 기적이 있을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을 제가 했어요. 자, 그만큼 가문의 영광이야. 그렇죠? 정말 그 당시 예수님이 막 그 평민들의 그 사람들의 정말 인기가 많은데 오늘 밤에 하룻밤 묵겠다. 삭개오 집에서. 이게 그냥 놀라운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말이 벌써 무슨 말이에요? 삭개오야,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다른 사람처럼 대하지 않아. 네가 세리장이지만 나는 너를 사랑해. 그래서 나는 다른데 잘 때도 많지만 오늘 밤은 너희 집에서 자야 되겠다. 이 말이나 마태야, 너는 세리이지만 내 제자가 되란 말 같은 말 아니에요. 그렇죠? 네. 하, 이미 예수님은 삭개오를 어떻게 받아들였습니다. 무엇을 각오하고 비난을 각오하고 저런 세리 같은 놈을 말이야 로마의 앞잡이 동족의 피를 빠는 저런 악한 놈 집에 들어가서 이제 밥도 먹고 자기도 한다는 말 아닙니까? 예수님은 그런 비난, 비판을 들을 어떻게 각오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만큼 삭개오를 어떻게 사랑하는 아들로서 받아들인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좋아서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집으로 영접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무사람들이 보고 수군거리면서 저가 죄인의 집에 묵으러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세리의 집에 들어갔다니. 삭개오가 서서 보세요. 삭개오가 서서 뭐해요?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예수님 뭐 요구한 거 있어요? 이런 걸 회개라 그런다 이 말이야. 네가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께 나눠주면 내가 너희 집에 들어가지. 조건을 건 게 아니야. 무조건적인 사랑을 삭개오에게 베푸니까 삭개오는 감동했단 말이야. 자기 소유의 절반을 불쌍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주겠다는 말이 입에서 나올 만큼 그렇게 하고 싶을 만큼 이 예수라는 분이 자기를 조건 없이 모든 사람이 다 미워함에도 불구하고 조건 없이 사랑을 받아본 일이 한 번도 없으니까 얼마나 감동이 됐겠습니까? 네. 만일 누구 것을 토색한 일이 서면 네 배나 갚겠습니다. 누가 왜게 허락했노? 그렇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를 회개로 인도한다 그래요. 네. 하나님이 조건을 걸면 그건 악한 거죠. 무조건적 사랑을 일단 무조건적으로 하니까 주니까 회개가 절로 나온다. 그런 회개야말로 진짜 회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내 재산의 반을 불쌍한 사람에게 줄 테니까 천국에 좀 보내주심. 이런 식으로 다들 믿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보니까 성경은 자세히만 들여다보면 모든 구절구절이 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다를 나타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다 이거죠. 그렇죠? 생명의 말씀이다. 오늘 이제 끝나고 가서 병아리 볼 텐데 병아리를 누가 만들었게? 암탉이 암탉 없어. 암탉 없어.
38도를 맞춰 놓으니까 부화기가 있거든? 기계야, 꼭. 그 마이크로웨이브 같이 생긴 기계야. 이제 거기서 온도 38도. 기본 여건만 딱 맞춰 놓으니까 뭐가 왔어요? 지난 3주 동안 안 썩었어. 38도 있어. 그리고 드디어 21일째가 되니까 삐약 하고 나왔죠. 어? 그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했다. 네? 뭐 계란이 회개했나? 여러분 알고 보면 진짜 웃겨요. 이 웃기는 것이 우리에게는 뭐예요? 당연한 걸로 그렇게 생각에 변질이 돼 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삭개오에 대해서 하는 얘기는 이제 옛날에도 이 얘기를 여러 번 제가 했지만 오늘 하는 얘기는 또 오늘 하는 오늘로서 이게 처음 하는 얘기들이 많아요. 예. 하나님의 사랑은 자꾸 또 깨달아지고 또 깨달아지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 박사님 또 삭개오 얘기하네. 옛날에 들은 건데. 그러고 안 들어요. 아니 근데 그게 아니에요. 옛날에 제가 못 깨달았던 부분. 그리고 더 확실해진 거. 그래서 하나님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강의를 듣는다고 해서 확 다 깨달아질 리가 없어요. 이제 이거를 열심히 계속 듣고 박수 치고 아 그렇구나 하고 또 들었던 것도 또 나중에 또 한 번 더 들어보고 아 그러면 더 깨달아지고 그래요. 그러면서 유전자가 점점 팍 켜지죠. 자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는 말은 뭘까? 그 예수님이 여기서 구원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을 때는 그 구원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아,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오해하고 있다가 무조건적인 사랑이구나. 를 깨닫는 순간 난 구원이야. 그러니까 무조건적 사랑을 깨닫는다는 것은 예수를 아는 순간이야. 그렇죠? 그러면 구원 이퀄은 뭐예요? 예수죠. 예수. 그런데 이 집에 지금 누가 들어오셨어? 예수께서 들어오셨으니까 오늘 이 집에 뭐예요? 구원이 이르렀다. 너희들이 나 하나님이 이처럼 세리장도 조건 없이 사랑하는 하나님인 줄을 이 집 온 식구가 알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이 사람 삭개오도 아브라함의 자손. 여리고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요. 아니요. 아브라함의 자손은 누구만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유대인들만이요. 여리고 사람들은요. 옛날에 그 아브라함 자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싫어했고, 그런 사람들이요. 그런데 이 여리고 사람 삭개오를 보고 그것도 세리장 삭개오를 보고 너도 뭐가 되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 너도
유대인과 다름없는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구약시대는 혈통을 중요시했지만 이제 여러분 우리는 한국 사람들이요. 그러나 여러분이 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에 받아들이면 하나 예수님이 여러분 보고도 지우야 너도 아브라함의 딸이 됐구나 이게 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혈통적 육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지만은 영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고 우리는 혈통적으로 육적으로는 아브라함 자손이 아니지만은 우리가 영적으로는 무조건적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들이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 네. 왜요? 아브라함 자손이 됐다는 것은 우리의 유전자도 아브라함의 유전자하고 같은 유전자가 됐다 이 말이야. 그 말 맞아요, 맞아요. 그 말 맞는 말이에요. 왜? 유전자는 뜻에 따라서 변하고 그 뜻은 무엇에 따라서 달라져? 어느 영을 받느냐에 따라서 달라져.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이 받은 하나님의 영, 무조건적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서 아브라함의 유전자는 그런 유전자인데 우리도 그 아브라함이 알았던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의 영,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다면 그때 아브라함이 가졌던 유전자나 우리의 유전자나 동일한 유전자로 같이 가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네. 네. 그런데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믿었는데 유대인들 나중에 철저히 뭐예요?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믿으니까 본래 유전자가 같았는데 달라졌을까 안 달라졌을까? 달라져 버렸다 이 말이에요. 다른 영이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 이거 얼마나 대박입니까? 우리도 아브라함의 유전자를 가진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해 주셨다. 아, 하나님, 정말 삭개오를 찾아가신 예수님, 정말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 삭개오와 예수님 사이에 일어났던 일로 우리는 깊이 다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 점점 더 확실히 그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참 그동안 오랫동안 우리가 조건적으로만 생각했던 잘못된 하나님의 그 형상을 서서히 지워주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모습, 무조건적 사랑의 모습을 잘 확실하게 볼 수 있도록 그리하여 그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또 생명을 받아서 우리 모두 다 치유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